경북 도민방송의 설은지 기자입니다. 예천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예천 남산공원 명소와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과업은 남산공원 내 미디어 아트 등 실감 콘텐츠를 비롯한 숙소 공간 활용, 체험형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종합기본계획 수립으로 지난 12월 경상북도 미래전략 용역과제로 선정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합니다. 특히 도심 내 숙소 공간인 예천을 남산공원의 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식,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고 외부 방문객들에게는 기존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주변 자원들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, 관광,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심권 관광 거점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. 이날 착수 보고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, 관련 부서장 및 팀장, 공군 건축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남산공원 명소화를 위한 기본 방향 설정, 아이템 도출 및 사업계획 구체화 등 단계별 용역 진행 상황 및 일정을 용역사로부터 보고받고 실행력 높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김학동 예천군수는 경상북도와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빈섬 8기 군정과제인 일상 속 여유, 예령 여청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.